은지라고 해. 만화씨 반가워. 허기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오기로 했는데 어딨지? 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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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희야! 어머! 누구야? 나는 LX 최수희라고 해. LX 최수희라고? 근데 미안한데 정말 꼬대 안 난다. 이게 제일 요즘 유행하는 무슨 말이야? 이러고 어떻게 동대문 밀려오를 어떻게 갈 거며 신촌 로데오 거리를 어떻게 갈 거냐고. 홍대 놀이터 가서 너 놀 수 있어? 이 옷 입고? 기다려봐. 그래. 그래! 이거지! 패션의 완성은 돈 좋지 모자라고. 또 나랑 잘 놀려면 걸스힙합을 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1, 2, 3, 4, and 2 2, 3, 4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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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몰라? 오케이 댄스 신호식 큐 Can look at that 퀸도 오면 라떼 퀸도 오면 라떼 Can look at that 퀸도 오면 라떼 고생했다. 원래 대리라는 직종이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수희랑 같이 떠나볼까? 수희? 뭐야? 너 안나 수희야? 엑스에게 지적 제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토지 가치도 많이 상승된다고 보시면 이게 그 지적 제조사를 해봤어? 뭐 이 정도 안녕하세요 엑스에게 물어봐 제 2회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 내 친구 안나 수희 수희식 수희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제조사 최수희 대리님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수희 대리님 스튜디오에 오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아무래도 태어나서 이런 촬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쵸. 너무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국민들에게 저희 LX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점들을 궁금하고 계시는지 그런 답변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X에게 물어봐. 이번에 새롭게 토지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토지 대장을 확인했더니 지적제조사 지구지정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땅이 없어지거나 재산에 손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적이라는 게 뭐죠, 대리님? 지적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의 형태라든지 위치, 내 면적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배웠는데 이걸 또 까먹었네요, 제가. 아, 그러니까 제 주민등록증을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적도를 보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면적이 얼만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주민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연에 나온 이 지적 제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땅 조사 뭐 이렇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땅 조사를 하는 건 맞고요. 그 지적 제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현재의 지적 같은 경우는 1910년 일제강점 때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이제 그때 작성한 거를 지금까지 도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로 새롭게 땅을 조사 측량하여 가지고 스마트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축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적 제조사 지구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질문 빌런이라서 혹시 그건 무엇인지. 지적 제조사 지구지정이라는 것은 지적 제조사를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방청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실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제 그 지적 분부합지라는 곳을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은 그 등기상에 지적 제조사 사업 지구 지정 대상이라고 네 적혀 나오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이제 면적이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지 사업이 실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주민분들이 동의를 안 하셔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네. 아, 그럼 대리님, 좀 궁금한 게요.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뭐, 우리 마을, 뭐, 우리 뭐, 고장, 뭐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이런 거가 뭐, 어떻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토지 경계를 일단 반듯하게 저희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원래 울퉁불퉁했던 토지의 경계가 반듯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토지 경계가 또 그에 따라서 그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웃간의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요. 일화 때 배웠어요. 그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든지 뭐 주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원만하게 해도 되겠네요. 네. 네. 무엇보다 이제 지적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켜주기 때문에 토지 가치도 많이 상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 땅에 이것이 이제 올라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적 제조사도 개인이 의뢰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지적 측량은 개인이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지적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방청에서 사업을 수립을 하고 이제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소방청? 아, 지적 소방청에서 이제 그 불구합지를 대상으로 수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내 땅은 소중이님께서 지적 제조사를 하게 된다면 땅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걸 걱정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협의를 할 때 그 원만한 이제 조정을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내 땅은 소중이님께서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LX에게 물어봐 시청자가 보내준 지적 제조사에 대한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진토박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지적 제조사를 했는데요. 정확한 토지의 구분과 분쟁은 없었다는 명분에 선정이 되었고 마을 해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이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면적 증감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지적 제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지은 지 3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이번 지적 제조사에서 대문의 일부가 시토지에 몰려 있어서 약 400만원 가량의 조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이곳에 살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내라고 하니 황당하네요. 언니, 근데 이런 경우에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내가 열심히 피땀 눈물 흘려서 번 돈인데 어떻게 400만원을 또 갑자기 내라고 하고. 이 사연처럼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이제 땅의 그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금을 산정해서 진수하거나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조정금은 얼마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그 조정금 같은 경우는 그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범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조정금에 대해서 이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제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개별 공시지가로도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박님, 토지 소유자 협의를 통하여서 이의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LX에게 물어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시에서만 50년 넘게 살아온 나도 힐링을 원해입니다.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농촌에 작은 주택을 짓고 전원생활하는 게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마침 자그마한 땅을 사게 됐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너무 좋겠다. 농촌 생활을 하며 공기 좋은 자연을 만족하며 아내와 산책도 하고 한복도 바꾸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옆집과 갈등이 생겼어요. 이보세요! 나 옆집 사는 사람인데 여기 울타리 밑에 땅에 이은지 땅 이라고 쓰여있는 거 안 보여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 살면서 내 땅이라고 적어놓은 흔적이라는 거야. 어? 이 울타리 당장 없애버려! 어디 남의 땅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해놔! 옆집에서는 우리 집 울타리가 본인의 땅이라고 철거를 의뢰했는데요. 그 울타리가 있는 곳은 분명히 저희 땅이었습니다. 당장 철거해 당장! 어? 아
안 그러면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 줄 알아. 어? 내가 이 동네 이장이랑도 친하고 어? 하여튼 막 다 친해. 여긴 저희 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지적도에는 분명히 저희 땅이라고 써있다고요. 알고 보니 제가 갖고 있는 지적도와 이웃과의 토지 경계로 알고 있던 땅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이가 들면 고즈넉한 농촌에 가가지고 텃밭도 가꾸고 힐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또 원하는 정말 큰 꿈, 자신의 최종 꿈이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특히나 이웃분과의 갈등이 있으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옆에 살고 바로 이 근방에 사는데 이웃분과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보통 지적 측량을 신청을 해서 경계보고 측량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적 제조사라고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네. 실제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적 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를 하게 되면 지적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 갈등이 있던 이웃분과 약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보통 이제 외지에서 들어가서 측량을 하게 되면 네. 마을이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 지적 제조사는 지적 측량과 다르게 그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그 시도에서 지적 부부합제 중에 사업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적 제조사는 뭐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지적 제조사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적 제조사는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적 불부합지 중에서 사업지구 대상을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고 있는데요. 소방청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현실 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지적도 관습의 순서로 토지 경계를 설정해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게 됩니다. 야, 그럼 지적 제조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뭐 경계 때문에 여기 내 땅이야, 여기가 내 땅이야 이럴 필요로 다툼을 할 일이 없겠네요. 네, 그 앞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지적 제조사는 국책 사업으로 측량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부분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량 아니면 등기 정리 등에 있어서 소요되고 부담하는 비용은 정해졌습니다. LX에게 돌아와. 오늘 여기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대세 중에 대세요. 이은주님과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이런 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국민분들이 우리 LX한테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 점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정말 지적 제조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대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누가 땅이 이렇다 할 때 그 지적 제조사를 해봤어? 뭐 이렇게 이 정도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